두더지는 두더지답게 살기 위해 땅을 파고, 나비는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온다. 모두 자신을 위해 살지만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되고 싶다면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다.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자신을 미워하고 또 방치하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프게 경험해온 젊은 작가의 자기사랑 실천 에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유미 작가님은 달콤 아티스트 유유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SNS를 통해 자기사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의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기술.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공감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6장의 자기사랑 기술이 실려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기술, 셀프 독립의 기술, 자기사랑의 기술, 자급자족의 기술, 거리두기의 기술, 마음 돌봄의 기술 등 자기사랑 실천의 주요 기술이 실려 있는 이 책은 2019년에 도서출판 샨티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홀로서기의 기술부터 짧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작가의 말.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요즘. 자기 사랑이 따뜻한 위로 몇 마디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세 번 두드리고 주문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는 뿌리 깊은 습관은 긍정의 말 몇 마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 다만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거나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또는 일련의 경험이나 환경, 또는 사회적 굴레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만 풀려도 커다란 사랑이 발현될 수 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결코 거대한 벽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나 오해, 또는 오랫동안 굳어버린 신념과 습관이 일시적으로 사랑을 흐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개인마다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순간과 표현하는 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리거나 대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나만의 감각으로 나만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이 과정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이유미.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는 마음의 기술.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홀로서기의 기술. 진짜 독립이 필요한 어른을 위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28살이 되던 생일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긋지긋한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와 함께할 미래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앞섰을 뿐 자립할 능력이 없었다. 20대 후반, 동갑내기 커플의 통장 사정이야 뻔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다르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둘만 있으면 행복할 거란 환상이 깨지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쥐어 짜낸 방법이 고작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못을 박았다. 저희는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습니다. 엄마의 다문 입술에 힘이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우리 집도 예당 같은 격식을 차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뒤늦게 분을 터뜨렸다. 날라 삐질 내서라도 너 시집은 제대로 보낼 거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그만 울고 싶어졌다. 나에게는 두 명의 아빠가 있는데 낳아준 아빠는 재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으니 당신의 지인을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나는 아빠 딸인데 내 결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서글펐다. 키워준 아빠는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식을 들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축복받는 결혼식을 상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에게 짐이 될 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남자친구라도 확신을 보여주길 바랐다. 시작이 조금 모자라면 어때? 그가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맥없이 주저앉아 모든 결정을 나에게 떠밀었다. 어느 틈에 결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행복이 쉽게 찾아왔던 것처럼 절망도 쉽게 찾아왔다. 빤한 전개지만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갔다. 아쉽게도 반전은 없었다. 나는 절망의 민낯을 보았고 그것을 혼자 헤쳐나아갈 힘이 없었다.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붙드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묵으로 동의했다. 엄마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운천은 아니었어. 차라리 잘된 일이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파혼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생긴 일이 되어버렸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크고 중대한 사건을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게 우스웠다. 하긴 그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겠지. 아프다고 말하면 진짜 상처받을까 봐 입을 닫았지만 동의할 수 없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깨우침밖에는 없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 조각은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맸다. 부모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고 남자친구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리라 기대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리 와서 날 일으켜줘야지. 어서 날 보살펴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보채고 때를 쓰고 있었다.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다. 불행까지 남 탓으로 돌렸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던 나는 진짜 어른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을 밤새 탐독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쥐었자도 홀로 서기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는 나를 보면서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질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걸까? 절망에 휩쓸려 내려갈 때 착한 딸이라든가 성실한 직장인, 사랑스러운 연인이라는 수식어는 허울 좋은 지푸라기일 뿐이었다. 남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나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나에게 집중했다.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더니 엄마가 짐을 쌌다. 하루아침에 아파트에서 언덕배기 낡은 집으로 이사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담벼락 끝에 우리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16살 터울의 동생은 아빠를 찾았지만 엄마와 나, 동생, 이렇게 셋 뿐이었다. 집은 10평이 채 되지 않았다. 엄마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문을 등진 채 골방에 앉아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중소기업의 경리부에 취업했다. 손걸레질로 회의실을 닦고 미쓰리 하고 부르면 달려가 서툰 차 시중을 들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다. 그때 나는 19살이었다. 유난히 고된 날이었다. 당시 나는 회사에서 현금 입출금을 담당했는데 금고의 현금 시제와 장부 잔액을 맞추는 게 주요한 업무였다. 그날따라 100원 차이로 잔액이 맞지 않아서 대리님한테 한 소리 듣고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 남아서 지문이 닳도록 돈을 셌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피곤이 몰려왔다.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떨구자 엄마가 못마땅한 눈으로 노려봤다. 오늘 좀 힘들어서. 변명을 둘러대듯이 내가 말했다.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엄마가 성마르게 화를 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화를 내자 주눅부터 들었다. 아니,
오늘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다고. 엄마는 꼴보기 싫다는 듯이 몸을 반대쪽으로 틀었다. 됐어. 너만 힘드냐? 너만 고생하냐고?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잘근잘근 입술을 씹으며 참았다.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차마 뱉지 못한 말들이 달궈진 새조각처럼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가족을 지키려던 노력은 의무가 돼서 나를 올감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돈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희미하게나마 미안한 기색을 비추던 엄마는 언젠가부터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다. 점점 지쳐갔다. 턱없이 부족한 사랑에 억울함마저 들었다. 우리 딸 착하다.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위해 치른 대가는 10년이라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긴 시간이었다. 만약에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아꼈더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방치하진 않았겠지. 어쩌면 일찌감치 집을 나와 독립을 했을지도 몰라. 그랬더라면 엄마가 아닌 날 위해 살았을 텐데. 조금만 더 나를 사랑했더라면. 나는 한 발 늦은 후회 속에서 깨달았다. 인정게임에 중독돼 있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인정해주면 행복해질 거야 하고 믿는 순간 인정게임이 시작된다. 외부의 기준이 중요해지고 자신보다 상대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오로지 외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인정. 그것은 헤어나기 어려운 중독이다. 게임의 대상은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친구, 연인, 선생님, 직장 상사,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게임에 끌어들였다. 게임의 규칙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게임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베팅했다. 잭팟 터지듯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보다시피 승률은 형편없었다. 좋아, 이제 나를 인정해 줄 거지? 하는 식의 예상은 늘 보기 좋게 빗나갔으니 결정적으로 파혼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환상을 단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관계의 무한 환상 속에 살았다. 가족은 영원한 울타리야. 친구는 영혼을 위로하는 존재잖아.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지. 결혼이 미완의 인생을 완성할 거야.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말이다. 이 순진한 믿음 때문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인정게임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인생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누군가 도와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나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 위에 섰다. 쓰러지지 않도록 두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러자 삶이 변했다. 29살에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다. 30살에는 회사를 관두고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경험한 자기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32살 봄에 소심토끼 유유의 내면 노트를 출간했다. 나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미뤄왔던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에는 일러스트 강의를 시작했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느냐는 말이 무색하게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1인 기업이 되었다. 쓰디 쓴 파혼의 상처로 물들었던 해를 지금은 이렇게 기념한다. 진짜 인생이 펼쳐진 해라고. 누구나 홀로서기가 필요한 순간과 맞닥뜨린다. 그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낯선 길 위에 설 용기가 필요한 건 똑같다. 가족과 연인, 친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가? 타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갈망을 버릴 수 있을까?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인생이다.